이 친구는 초파예요. 이제 부부가 이혼하면서 초파도 같이 파양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. 피하네. 아니, 저희가 파양묘를 네 마리 이제 새로 입양한 거라 아이들이 조금 경계심이 아직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상격 오소비가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7개월이 됐는데 네. 상디는 초파를 처음 보자마자 바로 공격을 시작했고 오소비는 처음엔 잘 지내다가 한 두 달 전부터인가 상디와 같이 오히려 협동해서 초파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방 안에서 혼자 계속 숨어있는 편이에요. 싸늘하다. 밤유문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. 오히려 이게 보이니까 애들이 밤유문 앞을 절대 안 떠나고 그리고 초파는 오히려 이제 애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상황이 안 좋다는 건 확실히 알았고 우리가 완전 답답해져 가지고 문이 열려 있으면 소리 먼저 이렇게 좁아. 그러니까 아비시니안이요. 아비시니안 고양이들이 다른 고양이들하고 관계성을 맺을 때 서투릅니다. 조금만 겁이 나거나 긴장되면 쉽게 흥분해서 공격해요.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 수컷냥이들이잖아요. 근데 이 수컷냥이들이 두 살에서 세 살 정도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때가 사회적 성숙기예요. 그래서 영역 자체에 대해서 더 자기 주장이 심해지고 밀어내고 싶은 대상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영역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. 네 마리 고양이들이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다. 이렇게 긁으면서 영역 표시도 하고 자기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야 이 영역에 대한 집착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초파가 자신감을 최대한 좀 가질 수 있도록 가만히 두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자기가 평소에 못 쓰던 영역지를 산책하고 자기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 초파도 편안해질 수 있다. 지금 우섭도 긴장도가 되게 높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더 먼저 가서 조금만 뭐 벌어질 것 같아도 얘 또 막 이상해지려고 그러네. 이게 강한데 그게 아니고 저 친구가 보이면 되게 좋은 거야. 초파에 대한
무소배 인식 개선. 아. 옳지. 잘했어.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해봐야죠. 일단 뭐 안 되면 될 때까지. 저희 집 모르면 알 때까지. 실패란 없다. 과정일 뿐이다.